언제든지 선두 경쟁, 더 나아가서 우승까지도 가능성이 있는 두 팀이 만났습니다. 2022 K3리그 27라운드 김해시청 축구단과 양주시민축구단의 경기, 김해 운동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경기 김종호 해설위원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양팀의 선발 라인업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윤성효 감독이 이끌고 있는 홈팀 김해시청입니다. 김민중 골키퍼, 고준희, 홍승현, 오창권, 주종대, 김은선, 주한성, 정민우, 김정훈, 마르코, 장백규 선수가 출전하겠습니다. 이어서 원정팀입니다. 박성배 감독이 이끌고 있는 양주시민축구단의 11명도 소개를 해드리죠. 김승건 골키퍼가 오늘도 장갑을 끼겠습니다. 최윤성, 김석진, 유현승, 임창석, 황은석, 신재훈, 박상민, 민지용, 황정현, 윤도화 선수가 출전하겠습니다. 보여주게 될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주심일슬과 함께 양팀의 27라운드 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 빨간색 유니폼의 김해시청 축구단, 오른쪽 흰색 유니폼의 양주시민축구단이 위치했습니다. 한 번에 넘어왔어요. 시작하자마자 박스 안쪽, 하지만 밀어내고 있는 양주입니다. 끊어냈어요. 박스 안쪽 슈팅! 골절! 시작하자마자 몰아붙입니다. 야, 홈팀인 김해가 정말 시작하자마자 상대 공문을 한번 날카롭게 놓였거든요. 네. 지금도 여기서 공이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김은선 선수가 왼발로 슈팅을 가져갔는데, 김은선 선수가 지지난 경기에서 한 기들을 뛰면서 체력적으로도 부담이 있기 때문에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연결합니다. 박스 안쪽 다시 한번 루즈볼. 아직 있습니다. 여전히 박스 안쪽에서 슈팅! 다시 한번 골절. 저희가 날카롭지 않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었는데 굉장히 날카로운 플레이가 양주에서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왼쪽 측면 공격 숫자 4명 꺾어줍니다. 잘 봤어요. 마르코 아크 정면 슈팅! 김승건의 펀칭! 최근에 득점이었던 마르코 선수가 중앙에서 굉장히 좋은 찬스를 잡았거든요. 네. 한번 잡고 왼발로 슈팅까지 가져갔는데 김승건 골키퍼, 오늘도 골키퍼들의 활약이 정말 돋보이네요. 그렇습니다. 마르코 선수가 첫 터치를 잘 갔... 주한성 짧게 내줍니다. 뒤쪽으로 슈팅입니다. 슈팅! 지금은 동료 선수 맞았군요. 지금도 뒤쪽으로 공을 흘리면서 그대로 슈팅 찬스가 나왔는데요. 다양한 지금 전술을 갖고 왔어요. 주종대 선수가 낮게 깔아잡았는데 동료 선수 맞고 나갔습니다. 지금은 대각선 방향에 많은 선수들이 모여 있고요. 올라갑니다. 선수 많습니다. 뒤쪽으로 떨어집니다. 슈팅! 옆구멍입니다. 강력한 슈팅을 보여줍니다. 지금도 굉장히 날카로웠습니다. 네. 안쪽에 공이 떨어졌고 이것을 잡지 않고 논스톱 빨리로 연결하면서 골문을 흔들긴 했는데 옆으로 좋은 차스. 하면석 때려야죠. 잡아놓고 슛! 골절! 아크 정면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양팀이 공격 전개를 한 번씩 날카롭게 가져갔는데요. 네. 김해는 지금 김정훈 선수가 두 번 아쉬운 플레이들이 나오면서 슈팅으로 이어가지 못한 반면에 양주는 여기서 슈팅이 한번 나왔어요. 이쪽으로 주한성 올라갑니다. 박스 왔어요! 때려! 왔어요! 철입니다! 김승건이 날았습니다. 김해가 이번에도 준비해온 플레이를 보여줬는데 이걸 막아내네요. 그렇습니다. 플라잉 김승건입니다. 김승건 선수 수 있나요? 윤도아 박스 안쪽 연결이 됐습니다. 협력 수비. 벗어납니다. 임창석의 슈팅. 저는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김해에서 엄청난 실수가 한번 나왔고요. 네. 번개같이 지금 들어오면서 임창석 선수가 슈팅을 했는데 앞서 김해가 옆구멍을 한번 맞췄잖아요. 너무 빠른 상황에 플레이가 일어났습니다. 감아줍니다. 박스 안쪽에서 들어왔어요. 들어갑니다. 선제득점 윤도합니다. 오늘 김해가 코너킥을 몇 번을 찼는데 못 넣었는데 양주는 단 한 번의 코너킥에서 지금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흐름을 이어갔던 양주 시민축구단 선제득점을 기록합니다. 주인공은 윤도화 선수입니다. 지금 코너킥이 정말 절묘한 코스로 올라왔고요. 다시 보시죠. 네. 오른발로 지금은 굉장히 잘 비춰줬는데 이거를 마르코 선수도 앞에서 따지 못한 볼을 윤도화 선수가 득점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시즌 세 번째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윤도화 선수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스코어는 1-0. 원정에서 약했던 양주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앞쪽 공간 밀어줍니다. 오, 페달 마르코입니다. 네. 마르코 걷어냅니다. 아, 마르코 선수가 긴 다리를 쭉 한번 뻗어봤는데 아, 마지막에 또 걷어내는군요. 이번에는 김승건 골키퍼를 벗겨내는 데 성공을 했는데 마지막에 최윤성 선수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마르코 선수 지금 왼쪽이에요. 흔들었어요. 올라갑니다. 왔어요. 뒤쪽 떨어집니다. 잡아놓고 오창권. 오창권의 슈팅. 아, 김해가 지금 좋은 찬스들, 그러니까 장백균 선수가 확실히 돋보이는 플레이들을 하고 있는데 이 안쪽에서 완벽한 슈팅 찬스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어요. 네. 확실히 앞쪽에서 볼터치가 짧게. 우와, 좋아요. 안쪽 들어왔습니다. 슛. 아하! 이번에도 김승건. 또 김승건입니다. 아, 정말. 야, 여기서 뒷발로 흘려줬는데. 네. 김승건 선수가 또 한 번 막아냅니다. 김정훈 선수의 왼발이었거든요. 그렇죠. 벗어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양 팀의 전반전이 마무리됐습니다. 2022 K3리그 27라운드 김해시청 축구단과 양주시민축구단의 전반전 1대0 양주의 리드가 이어집니다. 양주는 지금 굉장히 지금 후반전 이제 시작하네요. 네. 휘슬과 함께 양팀의 후반전에 출발했습니다. 진영을 바꿨습니다. 화면 왼쪽에 양주, 오른쪽에 김해입니다. 자, 장백규가 준비합니다. 감아적 갑니다. 박스 안쪽 헤더. 나왔어요. 골! 아하! 골대를 맞았습니다. 이번에도 공격 기회가 무산됩니다. 와, 지금 뒤쪽으로 굉장히 잘 넘어왔거든요. 네. 여기서 아, 오창권 선수인데요. 아, 혼전 상황에서 볼이 백규 선수가 한 번에 득점을 노릴 수도 있고요. 띄웠습니다. 박스 안쪽 헤더.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슈팅! 들어갑니다! 정민의 동점골이 터집니다. 스코어 1대1. 야, 결국에는 많은 찬스를 잡던 김해가 득점에 성공합니다. 아, 정민우 선수의 동점이 이어지면서 스코어는 1대1. 양팀이 다시 한번 균형을 맞춥니다. 지금도 혼전 상황이 한번 펼쳐졌거든요. 여기서 정확하게 발이 맞지 않았는데 이게 앞쪽에 기다리고 있던 정민우 선수 발에 맞으면서 득점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수많은 공격 기회를 이어갔었던 김해시청 축구단, 결국 후반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동점을 기록합니다. 나옵니다. 왼쪽 측면 장백규입니다. 장백규 왼발 크로스 반대편, 반대편 슈팅! 골! 아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득점에는 성공을 했는데 네. 그 전에 수비 장백규가 뛰어갑니다. 장백규 방금 전에 크로스도 장백규 선수였죠. 장백규 슈팅! 정면입니다. 김승건 품에 안깁니다. 주한성 갑니다. 주한성 헤더! 벗어납니다. 아, 이번에도 오창권 선수 같은데요. 아, 지금도 뒤로 흐른 볼이죠. 이거를 돌고래가 헤딩하듯이 네. 속구쳐 오르면서 헤딩을 했는데 이게 다소 좀 아, 지금 잘 돌아섰습니다. 돌아왔죠. 가운데로 아크 정면 원터치 내줍니다. 박스 안쪽 슈팅! 아하! 최종대의 슈팅 벗어납니다. 야, 지금도 마르코 선수가 돌려준 게 사실 조금 짧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슈팅까지 연결이 되면서 상대 골문을 또 한 번 노려봤습니다. 빠른 속도로 접근해 네. 안쪽을 보고 올립니다. 박스 안쪽 헤더! 아하! 또 한 번 정면입니다. 아, 이번에도 김승건 선수가 막아냅니다. 지금도 크로스가 굉장히 좋았고요. 마르코 선수가 마크맨을 제껴내면서 앞으로 홍승현 내줍니다. 장백규 꺾어서 칩니다. 다시 한번 라크 정면 돌파합니다. 뒤쪽에서 있어요. 자, 주종대 꺾어줍니다. 오호! 그대로 지나갑니다. 매섭게 몰아붙이고 있는 김해시청 축구단. 아, 이번에도 슈팅에 걸린 이후에 주종대 선수까지 이어졌는데요. 앞서 오프사이드 판정이 났던 김정훈 선수의 플레이처럼 왼쪽 측면에서 중앙 한번 왼쪽입니다. 홍승현 감아줍니다. 박스 안쪽 헤딩! 아쉬워하는 정민우 선수입니다.
와, 지금도 왼쪽에서 정말 좋은 크로스 왔는데요. 그렇습니다. 헤딩으로 정말 잘 돌려놨는데 이거를 김승건 골키퍼가 예측. 주종대가 있습니다. 붙여줍니다. 박스 안쪽 길게 갑니다. 안쪽 뒤에 자, 이 공이 양주 시민축구단의 수비로 이어집니다. 지금은 자책골이 될 뻔한 모습을 보이거든요. 네, 신재훈 선수거든요. 아, 치열한 승부를 보여주고 있는 양팀의 선수들. 승현 나가지 않았어요. 오, 이렇게 되면 역습 기회. 불파 시도합니다. 윤병호가 뛰어갑니다. 윤병호. 윤병호 박스 안쪽. 윤병호. 윤병호 슛. 결정적인 기회를 놓칩니다. 윤병호 선수입니다. 아, 야, 여기서 한 명을 벗겨내고 스피드를 살려서 들어가는 것까지 좋았는데 여기서 슈팅 타이밍을 잡지 못했어요. 네. 사실 그 이전에 마무리를 했어야 되는데 과연 그대로 슈팅! 어호! 잡아냅니다. 김민주 골키퍼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양팀의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2022 K3리그 27라운드 김해시청 축구단과 양주시민축구단의 경기 최종 스코어 1대1 두 팀의 경기 승점 1점씩 획득합니다.